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남을 돕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의 돈을 들여서 돕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죠. 하지만 이런 일상 속에서 남들을 돕는 날개 없는 천사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노재목 씨인데요. 재목 씨는 10년째 자신의 돈을 들여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무료급식소. 이곳은 점심시간만 되면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인상인해를 이루기 때문인데요. 평일에는 100명, 주말에는 70명 정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곳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목 씨는 어떤 이유로 이 급식소를 10년이나 운영하고 있는 걸까요? 내 나이가 60이 생겨요. 네. 우리나라 60년대는 60년대, 70년대는 엄청 가난하게 살았어요. 나 역시도 엄청 가난하게 살았고 17살 때 내 집을 나온 놈이. 내 17살 때 집을 나와갖고 과거에 그야말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밥을 못 먹고 살았다 봐야지. 그래, 하루에 밥 한 끼 먹으면은 잘 먹었던 나는 기억이 있어. 누구, 아마 내 나이에 아마 대부분에 다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내보다 더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더 심했을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 내가 6년간을 갔다가 남의 집에서, 내 아는 사람 집에 가서 6년간을 숙식을 제공을 받았거든요, 공짜로. 공작을 받았어. 근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없었다면 배고픈 게 엄청 고통스럽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에요. 우리 반여동 가보면은 그분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반여동 반송 같은 데 가보면은 그분들한테 뭐 급식 식사기 대접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 자 한번 시작을 해보니까 어른들도 좋아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또 오셔가지고, 돈이 없다 보니까 손자 밥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밥을 싸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까지 쭉 해왔어요. 재목 씨가 급식소를 운영하는 데에는 그런 사연이 담겨져 있었군요. 그런 재목 씨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곳에서 식사를 하시는 할머니들은 정말 맛있게 식사를 하십니다. 이곳에서 식사하시는 할머니들은 급식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감사하게 생각하지. 고맙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누가 그러겠어요? 대통령들이 남한 사람 밥 안 해준다. 개인이 잘 살지도 뭐 하는 사람이, 일인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아무래도 이곳을 찾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재목 씨의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아 다행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있듯이 어둠도 있기 마련입니다. 재목 씨는 줄어든 수입과 힘들어진 생계로 얼마 전까지 도움을 받지 않으면 급식소 문을 닫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남들에게 도움을 원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봉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기술이 있다면 기술을 위한 봉사. 머리 이발관 IC, 이발사 IC 같은 머리를 깎아주는 봉사. 그 여러 가지 방식들이 봉사로 있는데, 이 봉사를 하는 내 같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밥만 퍼주는 이제 자원봉사자들도 오고, 그것도 봉사지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음식을 제공을 해갖고 이제 우리가 반찬을 해갖고 어른들한테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좀 많지요. 많은데 도움을 받지 전부 도움을 받아가 해라 그러는데 도움을 받아가 해라 한다 하면은 도움을 받아가 한다 하면은 내가 남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지 봉사 활동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나는 내 생각이 그래. 그래서 내가 남한테 도움을 안 받고 내가 직접 하는 이유는 도움받지 않고 한번 해보자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해본 거예요. 제목 씨는 힘든 사람들을 보면 예전 자신의 모습이 보여서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 무료급식소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각종 상들과 표창장들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제목 씨의 마음을 몰라주고 제목 씨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 그거는 봉사활동 하다 보니까 별의별 소리 다 하지. 뭐 정치하려고 한다. 뭐 세금 탈취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되는 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의 차가운 공기도 제목 씨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해 발을 돌린 것인지 오늘 밤은 춥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별도 유난히 빛나네요. 제목 씨와 다시 찾은 무료급식소.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인 봉사자들 사이에서 제목 씨도 봉사자들을 돕습니다. 제목 씨는 할머니들께 밥을 퍼드리는 것이 즐거운지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네요. 제목 씨 덕분인지 봉사자들도 여느 때보다 더 흥겹게 일하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급식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년 동안 거의 매일 운영하는 이 급식소는 이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곳이 됐습니다. 앞으로 몇 년 정도 운영할 계획이세요? 뭐, 이렇게 되는 데까지 해야 안 되겠어요? 예. 힘들지 않으셨어요? 뭐, 나이 드시고 계속 운영하면 힘드실까요? 뭐, 힘 안 드는 일이 있나? 예, 힘들어도 한번 해봐야지, 시작한 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제목 씨의 뒷모습은 마치 동화 속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닮아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주고 남은 그루터기마저 의자로 내어주는 그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웃음> 한마디 말을 해야지. 아니 말 안 하시고. 아 말 합니다. 한마디 맞아. 앞으로 행패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행패 되는 날까지. 네. 앞으로 지금은 내일 일을 볼 수 있지만 요거 완공되고 좀 있으면 내 몸이 힘들 거야. 너무 대단한 기계야 진짜. 70% 노는 최소 전기세는 70%를 하잖아. 내가 말한 게 아니고 홍대 선임들이 이야기인 게다. 알겠습니까?